원래 그 제사를 누가 모셨어요? 지금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누구는? 아버지 어머니. 그 위는? 안 모시고. 응? 예, 안 모셔요. 안 그러면 왜 그러냐, 본인 들어오니까 위패가 뒤집힌단 말이야. 위패가 뒤집힌다는 거는 조상을 잘못 모시고 있다는 거야. 내 부모가 밥을 먹으려면 그 윗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윗대 분들을 모르니까. 응? 아, 내가 아예. 그래, 아빠 형제 또 돌아가신 분 없어요? 아버지 형제분들은 되게 많으신 걸로 아는데. 응. 왜냐면, 아버지도 혼자 이제 떨어져 나오셔서 잡으셔가지고 거기하고. 왜냐면 본인네는 조상 벌전이야. 그러니까 어때, 저렇게 세 갈래 네 갈래로 들어온단 말이야 조상들이. 머리 풀러 산발이야 다들. 그러면 형님이 돈 벌 수가 없어. 돈을 벌었다고 나가야 돼 다. 아빠가. 그리고 지금 또 따로 만나시는 분이 있어? 예. 응? 한 명 있는데. 응. 이제 끝내려고. 아니 이제 빨리 끝내야 돼. 예, 끝냈습니다. 아직 안 끝냈어. 아,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마음적으로 다짐하고 만나고. 응. 딱 끝냈습니다. 응? 왜냐면은 인간의 망신살도 껴있단 말이야. 응? 음력 3, 4월 달에 나는 망신살이야. 그럼 내가 금전태지라고 내가 마음. 응? 원래 결혼 3번 해야 돼, 아빠는. 인간의 풍파를 크게 3번을 넘겨야 된단 말이야. 금전 풍파 3번을 넘기고 인간 풍파 3번을 넘겨야 되니까. 응? 그리고 너무 고집이, 아빠도 온고집이야, 딱. 그래? 고집은 그다지 느끼는 것 같긴 한데. 응? 여복이 없어요? 여복이요? 여복이 없다고. 응? 아빠 사주야. 그리고 아빠가 잘 되고 싶으면 저런 조상님들 잘 왔들어 놔야 돼. 조상님이요? 응? 내가 했잖아, 본인 밥 먹으려면 본인 부모가 밥을 못 먹. 내가만 밥 먹어. 부모는 같이 있는데 밥상 안 차려줘.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럼 자식이 밥 먹을 수 있어? 그렇겠죠. 귀신도 똑같아. 위에서 그래서 왜 그래, 증조부니까 왜 집 제사를 왜 모시겠어. 그랬으면 본인이 이런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걸 아예 안 본 것도 아니잖아. 예, 한 두 번 봤어. 응. 그러면 그런 데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백중날이랬든지 9월 9일날 됐든지 저분들은 잘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아빠 운이 열리는 거야. 응? 응? 원 사모님도 있잖아, 그쵸? 예. 응? 그 자식 둘 있죠? 예. 응? 애들하고 자꾸 얘기 좀 많이 해요? 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응? 둘째하고 좀 얘기 좀 잘해줘. 둘째는 군대가 있어가지고. 응, 나오고 움직이면 잘해줘. 응? 그리고 올해는 내가 잘못하면 망신수야. 그리고 올해는 자꾸 변동수 새 몰라 새 거를 뭔가 열지를 말라고 자꾸 그래. 새 운을 열지 말자는 건 뭐 또 따로 하고 싶은 거 있으셔? 지금 제가 사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응. 저 이름적으로 다행히 묻는데. 응.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응? 원래 따지면 아빠는 손끝에 재주 부려요. 건축하고 그럴 생각은 없어? 지금 그래서 이런 게 노가다되는데. 응? 인테리어 좀 배워 차라리. 뭐 길이 없으니까. 응? 그리고 아빠는 관살이 맨날 따라다녀. 관살이 뭐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경찰서 관리. 응? 되게 살이란 말이야 아빠한테. 그래서 살다 나왔습니다. 응? 그리고 저렇게 조상이란 말, 조상이 아빠를 갖고 흔든단 말이야. 그래서 아빠는 크게 세 번을 당해야 되는 거야. 세 번은 더 당한 것 같은데. 세 번 갔다 왔어요? 아니요, 갔다 온 건 한 번 갔다 왔는데. 세 번을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팔자에. 내가 했잖아, 금전이 다 날아가야 된단 말이야, 아빠는.
그러니까 풍파가 남들보다 많다는 거야. 응? 원래 태어나서부터 금전이라는 자체가 없었거든요. 저는. 없었던 게 아니라 아빠에 대해서는 그런 게 조상 풍파라고. 이걸 누가 부모 자리에서 잘 막아놨어야 되는 거야. 응? 부모님도 다 저도 부모님들하고 산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장남이 아닌데도 저도 집안에 막내야. 저는 막내 졌는데 저는 목사 달래다가 부당된 거야. 형님 본 지 동안 십몇 년 돼요? 그 내가 잘못을 안 해도 저렇게 치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째 홀로 단식에 내가 친단 말이야 맨날.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았으면 이제 풀어냈어야지. 사모님이랬든지 원사모님이랬든지 어디서 보고 조상을 잘 잡아놔야지 아빠가 저렇게 경찰서 가서 살고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게 관살이란 말이야. 또 있단 말이야 아빠가. 응? 살이 낀 거란 말이야. 살. 내 사주에. 그게 아빠가 성격 좋다고 그러지 아빠 욱하는 성격이 있어. 아, 그거야 다 있겠죠. 다 있지는 않아. 그걸 펼치냐 못 펼치냐 참고 누르느냐. 아빠 딱 앉으면 홀령이란 말이야. 여울령 남울령이 자꾸 앞에 서 있단 말이야. 이건 아버지 형제 일심이래. 응? 이런 걸 잘 쳐내줘야지. 술 먹지 마라. 특히 이달 다음 달에 그리고 아빠는 원래 손끝에 재질 배도 원 돈 아빠 공부를 했으면 관직이야. 사주가 경찰이 되든지 응? 군인이 되든지 이런 걸 해서 움직여야 된다. 제 여건이 아기 때부터 공부할 여건이 아예 아니었으니까 아예 혼자 살았으니까 아기 때부터 군인이 공부해서 가요? 학벌 있어야 군인을 가죠. 응? 그랬잖아. 아빠보다 더한 사람도 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 아,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응. 학벌이 있어야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어렸을 때도 내가 했잖아. 아무리 고아원에서 자라도 자기가 하려고 노력하고 움직이면 어때요? 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다 가. 그래서 초년을 꺾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게. 응? 아빠 초년 중년까지 지금 꺾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데 오는 거는 뭐예요? 뭔가 다 다시 전환점을 바꾸고 싶잖아. 그렇죠. 그러려면 사모님하고 상의 잘해야 돼. 저분들 먼저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아빠한테 운이 와. 사람은 운이 자기 사주에 사주팔자에 운 있는 사람이 있고 인간의 덕 있는 사람이 있고 응? 천신의 덕. 어떤 사람 용신에 빌고 어떤 사람 절에 가서 빌고 어떤 데 가서는 교회 가서 빌고 사주팔자가 다 있다. 아빠는 산신의 조상이란 말이야. 여기서 풀어서 못 엮으면은 내가 이 운을 못 받는 거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초장에 얘기해 주는 게. 내 부모는 모시는데, 그럼 내 부모가 밥 먹으려면 그 윗사람 못 먹는데. 그럼 그 이유를 찾아서 풀어냈어야지. 그래야지 운이 오는 거야, 아빠 사주에. 이제 그런 걸 안 하다 보면 운이 자꾸 꺾여. 그럼 내가 하잖아. 아빠 경찰서 가는 일이 쉬운 건 아니죠, 어쨌든. 그게 내 사주에 살이 껴있는 거야. 그 초년부터 외로운 팔자라. 그러니까 어때? 나 홀로 단식이란 말이야. 근데 왜 나는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나는 내 부모 그늘에 못 살고 어떤 사람은 부모 그늘에 살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살겠어. 그건 자기 사주 팔자예요. 사주는 내 전생 업이란 말이야. 내 업이 많기 때문에 풀게 많은 게 이 생에 와서. 그래서
원래 그런 사주들은 높은 관직을 갖고 뭔가는 움직여 놔야지 그걸 누를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니면 부모가 그늘이 있었으면 부모가 이 사람을 잘 빌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도 복이란 말이야. 자기 복. 근데 노력은 했었겠지. 아빠도 움직이려고 살라고. 마동마동. 근데 그래서 운이 안 따라주는 이유가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어디서 문제점을 찾느냐. 보지 못했던 조상님들. 나도 우리 할아버지 보지도 못했고 우리 할머니 보지도 못했어. 우리 증조할머니 보지도 그건 더군다나 못 봤고. 제가 이 길을 갈 때는 빚이 8억을 냈단 말이야. 그리고 걸어다니지도 못했어. 보지, 그 나도 똑같아. 거기 앉아 있을 때 나 그분들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 하나하나 가닥가닥을 풀어놔야지 앞길이 열린단 말이야. 근데 이걸 누가 자청해서 푸는 사람이 없으니까 돼. 내가 꼬이는 게 내 사주야. 그러니까 나 아빠가 꼬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차피 새 출발이야 이제 다시. 그렇죠. 응. 새 출발하시려면 저분들 먼저 잘 채워놔. 조상 바람이야. 근데 아빠 또 혼들 거야 계속.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붙여서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런 위패를 바로 세워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 보면 알아. 우리는 눈에 귀신이 들어오는지 귀문이 열렸다고 그래. 이런 게 귀신이 내 몸을 잡고 건드는 거라. 그러니까 오해가 생겨 자꾸. 이런 사람들은 꽁돈이 없어 사주에. 그러니까 노름하면 안 돼. 응? 공짜로 돈 벌려면 안 된다. 저렇게 할 윗대는 저런단 말이야. 놀고 먹고 해서 저렇게 돈 날린 것도 많아 윗대에서. 원래 술 많이 드셔? 아니 집에서는 먹습니다. 거의 꾸준히 먹죠? 예 그렇죠. 응? 아빠가 내가 거울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내가 어두운 느낌 만들어? 눈 보면 한 번씩 풀리는 느낌 만들어? 그런 거 없는데 느껴? 네. 응? 눈매 무섭다는 대략 안 해? 예, 네, 그러겠죠. 응? 이렇게 눈매 보면 살이 껴있는지 안 껴있는지 보고. 살은 뭐냐면 귀신 살이란 말이야. 응? 저렇게 벗겨줘야 돼 아빠. 그러면 아빠 정신이 들면 되잖아. 아빠는 원래 말년복은 있어. 초년에 원래 중년에는 내가 만약에 아빠 공부를 했으면은 내가 관운을 쳐서 움직여서 높게 돼서 관사를 채우는 거야. 내가 높은 관직에 올라가면 공부를 했으면. 근데 아빠 말대로 여건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겠죠.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나를 누르니까 내가 거기를 못 이기는 거야. 그래도 이제부터 뭔가 한 가닥을 살고 싶고 움직이고 싶으면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몰라. 건축이든지 인테리어든지 왜 토하고 관련된 일을 하면 괜찮아. 좋아요. 집 짓고 뭐하고 움직이는 것도 괜찮아. 그걸 배워서 지금부터도 뭐 배워야지 어떻게. 응? 응, 납작 엎드려야 돼. 응? 네, 저도 너무 오랜 세월 살다 나오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고 뭐. 아니면 저런 것도 모르겠고. 성인 PC방도 가능해. 돈 많이 안 드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 입에 푸칠하게도 친해진 친구였죠. 나오긴 나왔는데 다 뒤돌아 서 있으니까 없지 솔직한 네. 얘기죠. 주위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씨,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나 죽을 생각도 몇 번 해봤어요 나오자마자. 아빠 못 죽어. 근데 죽어도 살아나. 그래 집사람하고도 이제 가 이혼을 해놓은 상태고 인사가 많이 걸려있으니까 이혼해도 집사람 하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사는 건데.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도 그
만났던 여자도 정리하려고 딱 마음먹고 한번 만나고 이제 딱 끝난 거고. 근데 아 도대체 살 길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해도 다른 데도 한번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그렇게 속 시원한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뭔가 해갖고 이게 내 초장이 딱 그러잖아요. 저 조상이 뒤집혀 있는 거, 위패가 뒤집혀 있고 이거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아빠 갈 길이 못... 왜? 귀신은 구렁텅이로 몰아 알 때까지. 그러니까 10년, 잠깐 지금 지난 10년을 봐봐. 둘러서 내 길은 허송세월이었잖아. 안 그래요? 그렇죠. 칼에 갇혀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까? 그럼 허송세월이었잖아. 그 들어갈 때도 봐봐. 아빠, 아빠 제대로 써보고 들어간 거야? 아니죠. 응. 왜? 인복이 없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어때? 그 총대를 다 메고 간 거잖아. 그렇게 돼요, 아빠. 근데 자꾸 이거를 또 미루고 미루고 미루잖아. 그럼 자꾸 내 갈 길을 없게 만들어줘. 그럼 아빠 말대로 나중에, 왜 연예인들도 돈 잘 벌잖아요. 근데 왜 죽겠어, 걔네들이. 그 내면 안에는 더 힘들어요. 누르고 있는 힘이 너무 강한 거야. 근데 아빠한테도 마찬가지야. 기대고 있는 조상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걸 잘 풀어내고 어쨌든 말려 눈을 열어놔야 돼. 그럼 구슬해야 된다는 거지. 어, 저한테 안 해도 돼요. 그래. 응. 어디 가서는 풀어내야 돼. 아빠 말대로 지금 당장 풀칠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걸 예전에 두 부부가 만났을 때든지 해놨으면 더 좋았겠지. 그리고 어디를 진짜 이런 게 싫으면 어디 부처님 전이든지 진짜 공을 많이 들여야 하잖아. 지금부터 없으면 어때? 내가 발품 파여서 굴복을 해야지. 사주가 무당이 되는 사주가 있고 빌어야 될 사주가 있고 이런데 안 와도 되는 사주가 있어. 저런 무슨 사주? 빌어야지. 어디 다니면서. 그렇다 무당은 못 돼. 없어요, 사주에. 사모님은 있어. 그래서 아파트로 오니까 일단은 여자, 몰라, 정리하래. 정리하고, 응? 그리고 몰라, 살다 왔다고 자꾸 얘기가 그러니까, 응? 그, 지난 세월 잊어버리래. 다시 시작하래. 내가 자고 일어나면 계속 꿈을 꾸니까, 예. 그게 괴롭히니까 완전 이게 잊을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타나고 이틀에 한 번씩 꿈에서 자꾸 그쪽 생활했던 게 계속 꿈으로 나오니까 그냥 더 미치겠는 거죠. 술로 살지 말래. 매일매일 바르게 살라고 어쨌든 아빠가 이런데도 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진짜 가서 상의를 잘해요. 부부가 진짜 우리 같이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하면은 그 다음은 진짜로다가 잘 응? 어디서 진짜 아빠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열심히 일을 해서 응? 모아서 어디다가 풀어내 주란 말이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길문이 열려. 응? 한 번에 이걸 탁 터쳐줄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그대로 하게 되면 그것도 그에게 얼마인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이제 그건 이제 진짜로 나 그 아빠가 할 마음이 있으면 다 법당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진짜 하고 싶은 건지도 찾아와야지. 그때는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와야지. 근데 저런 게 안 보여야 돼. 우리 눈에 오자마자 보이고 산이 뒤집히고 조상 묘자리 홀가닥 뒤집히고 그럼 자손 절대 못 돼.
그래서 이런 풍파가 더 가면 이제 이게 내 사는 이러면 이제 둘째한테 가는 거 이게. 내 손끝은 야무져요, 아빠. 내 단 하나 인복이 없어. 네, 인복 얻었을 때 없어요. 없어. 원래 부모복이 없으면 형제복도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친구복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천신에다 비는 거야. 그런 거 아니면 아빠가 스님이 됐어. 못 살아, 근데, 중생은 여기 못 벗어나. 산으로 못 들어간다. 그니까, 안 되는 거야, 아빠는, 그런 게. 안 되죠. 색을 좋아하는데. 아, 거긴, 거기서도 활개척 당할 테니까. 어렸을 때부터 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건 나가 아니야.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 아빠. 이건 내가잖아. 저렇게 젊은 남자애. 그렇지 않고, 같이 들어온다. 아빠 조상을 몰라서 그래, 이거는. 그래서 끼란다 하잖아, 아빠는 집안은. 한량. 윗대는 도박 더 좋아했어요. 도박, 여자. 돈 다 날려면 없어요. 품? 응, 또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빠도 삼박자 다 좋아해. 아버님도 제 나이 때 몸 자살하셨는데. 아빠 말고도 또 있어요. 그건 모르겠고요. 그게 왜 그러는지 잘 봐라. 그게 대를 이어가는 거야, 아빠. 아, 집안이 다 잘못되니까. 아버지 그러셨지. 형님 실종되셨지. 그래서 그렇게 들었는데, 아빠랑. 그, 나까지 이렇게 풍파가 오더라고. 그 위에는 더 있다고. 할아버지 때 거기도 약 먹고 자살한 거 있고. 응? 그러니까 내가 내 정신을 못 살게 만든다고. 이런 게 귀신은 아빠가 못 이겨. 살아있으면 저 두들겨도 두들겨 펴서라도 이기겠지. 펴서라도. 귀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푸는 방법밖에 없다.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왜냐면 저거는 한 번은 잡아놔야 돼요. 조상은 풀어내야 되는 거고. 사람이 죽으면 응? 길문도 열어줘야 되고. 응? 저렇게 자살꾼은 저승도 못 가요. 응? 그럼 이승에 떠돌면서 중천에 떠돌면서 자식을 건들게 돼 있어. 근데 그런 게 나한테 자꾸 머무르는 거야. 못 가고. 그럼 자꾸 쌓이는 거야, 아빠한테. 그러니까, 내는 열심히 살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어도 안 돼, 솔직하네. 그러니까 술 드시지 말래, 자꾸. 정신 놓지 말래. 그럼 나중에 애들이 아빠를 싫어할 수도 있어. 그렇겠죠. 응, 똑같은 거야. 아빠가 아빠 구실 못하면 어때, 아들이. 자식들이. 그럼 걔네들한테 상처 주는 거야, 아빠가. 그러니까 한숨이 이만치는 못 올라가요. 근데 다시 시작할 수는 있어요. 사람은 귀에는 와요. 올해 어쨌든 7월까지만 잘, 아빠가 잘 버텨야 돼. 그럼 양력 따지면 9월달이야. 그래, 나와서 나도 살라고 이제 하면서도 이름직도 생기고 계속 그러는데. 솔직히 불안하죠. 모든 게 다 불안하고.
나와보니까 뭐 이거 전체적으로 이게 다 바뀌어 있으니까 야, 어쩔 땐 아 씨발 거기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뭐 거기 들어가면 뭐 당연히 사람 나오고 싶은 거니까 그럼 그냥 막막 하더라고요 막막 가진 건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 단계를 만들어내는데 아까 500을 만들든지 700을 만들어서 요거 갖다가 뭐라도 해봐야지 그 모을 때까지는 아무 생각하면 안 돼 원래 따지면 사업사주는 없어 그래서 원래 본인이 아빠가 이제 어쨌든 그런 정도 했으면 좀 낫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답을 줄 수는 없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길에 막혀있는 뭔가 있으면 그걸 풀어주고 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 진짜 살고 싶고 뭔가 하고 싶으면 자 하나는 가닥을 잘 풀어 첫 단추를 잘 다시 싹 풀어서 다시 열어야 돼 원래 사모님 쪽에는 신사주가 있어 아니면 그걸 싹 받아 사모님 몰 움직이시든지 중보들이 이 길을 가든지 사모님